주말의 라이 도전 최기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네. 매주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의 멘토들이 우리 여성들을 위한 맞춤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네. 여성 멘토링.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소중한 정민 씨부터 네. 만나보고 가야겠죠. 정민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등포 오렌지족 남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렌지 네. 옷을 입으니까 네. 굉장히 화사해는 보이는데 더워 보여요. 네. 사실 덥다 우 네. 귀엽네요. 네. 좋습니다. 정민 씨도 매주 이 시간 너무나 기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이제 나이가 있어야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겪을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얻어가니까 미리 공부도 되고요. 예, 앞으로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좋습니다. 빨리 저를 결혼시키십시오. 정부와 국가가 빨리 나서서 빨리 혼처를 빨리 주선하란 말이야. 자 예. 빨리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려야겠네요. 네. 오늘의 주인공 이수연 멘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렌지색 입으셨어요. 네, 네, 네. 네. 저기 또 오렌지색. 네. 두 분이 네. 같이 입고 계시니까 네. 더 더워 보여요. 네. 네. 자,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수연 멘토와 함께하는 여성 멘토링 그 어느 시간보다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강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굉장히 고개 숙인 남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 남편의 좀 기를 살려서 좀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찾자 이런 주제로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바람직한 주제 모처럼 기훈 씨가 이렇게 좋아하는 주제가 그래요, 그래요. 나왔네요. 오늘 다 우리 여성분들만 이렇게 계셔갖고 제가 위축 들었는데 오늘 강의 네. 내용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우리 빨리 강의 들어볼까요? 네. 네. 자 그럼 주말의 라이 도전 시작해볼까요? 네, 주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의 라이 도전 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돈 버는 거요. 가장 어려운 거. 아, 돈 버는 거.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마음을 얻는 거. 네, 좀 비슷하긴 한데요. 네, 일단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두 가지는 바로 내 머리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 머리에 넣는 거.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맞아요, 넣는 거 어때 동의하시나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내 머리에 있는 거를 다른 사람 머리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 오, 맞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돈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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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또. 뭐 사업가도 어머니들. 그렇지 않나요? 사업가, 네, 사업하시는 그렇죠. 사장님들, 분들, 네.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 어렵다는 걸 두 가지를 다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구? 주부? 전문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바로 마누라들. 마누라들. 와. 그렇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들은 내 생각과 말, 내 가치가 막 우리 아이와 남편에게 엄청나게 주입시키죠. 네. 그대로 안 따라오면 엄청 욱하잖아, 화나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남편이 힘들게 번 돈 아주 스스럼 없이 내 주머니에 넣죠. 아주 부담 없이 편안하게. 맞아요. 그리고 남편이 번 돈도 내 돈, 내가 번 돈도 내 돈. 그렇죠. 우리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일을 지금 두 가지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남편이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에 힘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월급날. 맞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우리 남편들 한 달에 한 번 월급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월급 명세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진짜 한 달에 한 번 이날은 정말 목에 힘줄 수 있었어요. 자, 생활비 아꼈어. 이렇게, 그쵸?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어때요? 네. 사이버머니. 요즘은, 사이버머니? 네. 주저서도 모르게 아내의 통장에 어느 순간 꽂혀 있죠. 네. 네. 우리 불쌍한 남편들 한 달 죽어라고 이래서 아내 월급에 언제 들어간지도 모른 채 마누라한테 5천 원, 만 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
네. 우리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어깨를 펼 새도 없어요. 이게 바로 현실인데요. 저도 아들이 둘이에요. 네. 남일 같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점점 가정에서요. 우리 여자, 우리 아내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커졌죠. 점점 우리 남편들 어때요?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집에서나 밖에서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자, 한 예능 프로에서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땡땡이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땡땡 안에 들어갈 답이 무엇일까요? 월급, 현금, 월급, 현금, 현찰, 카드. 카드. 다 돈이네요. 돈이죠. 다들 네. 현금, 돈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정답은 땡. 바로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바로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킨 건 아니시겠죠? 자, 왜 이혼이냐. 요즘 황혼 이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작년에 어느 정도 이혼을 하셨을까요? 작년의 비율이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1만 4천 쌍이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바로 1시간에 14쌍이 이혼 서울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20년 이상, 혹시 나는 20년 이상 그 부부 생활 유지했다 하시는 분? 20년? 20년 몇 분 계시는데요. 네, 네. 하다가 말다가 20년인가? 아니, 이거는 다 합치면 20년인데 아니면 또 내리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 이런 부부가 이혼한 확률이 26.4%래요. 근데 이 비율은 신혼 부부가 이혼한 확률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오직 했으면 난 진짜 바라는 선물이 이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황혼 이혼이 늘어난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남편들이 너무 빨리 퇴직하고 집에 들어앉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오래 삽니다. 요즘 100세 시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10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때는요. 우리 아내들도 애 키우고 또 돈 벌고 뭐 하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들도 어때요? 죽어라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집에 안 들어와.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오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라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 정도 나이 되면 자식들은 거의 떠나요. 뭐 결혼을 했건 뭐 대학생을 갈건 거의 떠나 있어요. 부부만 오롯이 부부만 있게 되는데 평소에 함께 있는 연습이 안 된 부부는요. 이게 너무 당혹스럽고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부딪혀요. 계속 사사건건 간섭하고 왜 남편이 막 냉장고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썩은 거 있냐고 이러면 갑자기 우욱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청소해봐 이러잖아요. 그리고 오직 했으면 새끼 밥 챙겨 먹는 남편들 뭐라 그래요? 삼시. 이게 방송에서 이거. 우리 남편이 그러기를 않기를 바라지만 꼭 집에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욕을 하면 안 되지만 오직했으면 삼색이 땡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잠시만요. 굳이 저는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네.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땡땡이란 단어까지 붙이겠습니까? 그만큼 미운 거예요. 그 미운 감정이 계속 쌓여있다 보니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물론 앞에서 제가 이혼 얘기도 했지만 이 또 계속 싸우고 우리 특히 이제 아내분들은 굳이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남편이 너무 미우면 남편이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아 시끄러 조용히 해 막 이런 말 많이 하죠. 당신 뭘 알아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입 까고 요금 있게 물고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우리 남편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자식들도 아빠한테 똑같이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시끄러 잠시 카메라 들어가나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아들도 아빠 그냥 들어가 계세요. 아버님 뭘 하신다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며느리, 아버님 뭘 하신다 그러세요? 며느리, 그 손자, 할아버지가 뭘 하는데, 할아버지가 뭘 하신다 그러세요?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물려가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나는 그냥 너무 미운 내 배우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다 내 자식, 며느리, 손자 이게 다 우리 아버지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저희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아빠들을 만납니다. 직장에 가서 아빠들 교육시키는 걸 많이 하는데요. 만나다 보면 우리 서인들도 다 직장 생활을 하시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어렵다는 일 한 가지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우리 남편들은 평생 그 일을 했어요. 혹시나 그게 끊길까 봐 우리는 너무 노심초사하지. 위에서 깨이고 밑에서 맨날 치고 오는 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물론 여자분들도 요즘 맞벌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남편만큼 우리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남편들만큼 처절하진 않잖아. 그냥 더럽고 치사하면 들어가면 되잖아. 왜? 남편이 먹여 살릴 거니까. 그럼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들은 그게 없어요. 평생 죽어라고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먹여 살렸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짐개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러니 이 남편들이 어떤 나중에 선택을 할까요? 극한 자살. 맞아요. 정답이니까 크게 하셔도 돼요. 네. 우리 남편들이 너무, 왜냐면 남자들은요,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진짜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OECD 34개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3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새끼 집에서 밥 먹은다고 구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다고 밥을 차려줘야 돼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니? 고마워. 자기야 고마워. 이렇게 해봐요. 남편이 집에서 밥 먹으라고 해도 미안해서라도 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왜 너는 등산도 안 가냐? 신문이 눈에 들어오냐? 너는 밥이 쳐 들어가냐?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막 극한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4, 50년 살다 보면 부부 이 애정 잔고인 이미 바닥이 나요. 그쵸?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너무 허덕허덕 살다 보니 부부 사이의 이 애정 지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을 정말 하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앞에서도 우린 100세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세까지 살아야 돼. 근데 40년, 50년 어떻게 살 건데요? 노력 없이 어떻게? 어떻게 살 거예요? 선생님은? 생각해 보셨어요? 자식들 다 떠나고 부부만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자식이겠지만 자식으로서 노릇 잘 하세요? 부모님께? 못하잖아. 자식 필요 없어요. 사실 내 옆에서 나 아플 때 파스 붙여주고 나 안마해주고 나 위로해줄 사람은요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정말 어떻게 하면 애정지수를 높일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4, 50년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맨날 싸우면서 4, 50년을 불행하게 사실 거예요. 행복하게 다시 신혼처럼 사실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결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하십니다. 첫째. 첫째. 따라 하시라고요. 네. 자, 첫째. 첫째. 장점 찾기. 장점 찾기.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 미운 것만 눈에 보여.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이 모습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이 소리가 나오죠. 미운 것만 보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게 돼.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러면서. 내가 니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서로 좋아 죽다 시작해서 서로 미워 죽는다. 그래서 장점 찾기를 저는 해보시라고 먼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권해드리는데요. 우리가 사실 미운 것만 보려고 하면 계속 미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모습도 있었네? 그래. 왜냐면 이 세상에 장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뭐 하나라도 다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가고 가야 할. 그래서 그 장점을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부가요.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우리 되게 무관심해지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잤는지, 집에 들어왔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의 꿈이 뭐였는지 관심이 없어져요. 그걸 너무 근데 당연하게 생각해요.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는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선생님 사랑받고 싶으시죠? 네. 남편분한테. 네.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웃는 게 너무 예쁘셔가지고.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를 되게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도 똑같다고요.
남편도 똑같이 나의 시선을 받고 싶고 나의 안김을 받고 싶고 나의 이 칭찬을 되게 갈구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런 활동들 멈춰버리잖아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의도적으로 이런 따뜻한 관심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장점 찾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에 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 지금 한 70개 정도 장점이 써져 있거든요. 이야. 핸드폰에. 제 올해 목표가 남편의 장점을 100개 채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미웠다가도 이 장점을 보면서 아 이런 면이 있었지.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하나 밉다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렇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뭐가 하나 또 중요하냐면 써놓잖아요. 남편도 알아. 여기 자신의 장점이 써져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너무 내가 자존감이 떨어졌다 할 때 저 몰래 이걸 봐요. 그래서 몇 개가 추가됐나. 왜냐하면 이걸 제가 그때그때 저는 생각이 나고 보일 때 바로 추가를 하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서 굉장히 본인의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뿌듯해하죠. 그렇겠네요. 괜찮다, 괜찮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 찾기만 제대로 해도요. 부부 사이 그 묘한 기운들 있잖아. 되게 이혼은 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그 묘한 냉랭한 기운들. 이 기운들이 없어져요. 왜냐면 제가 상대방을 보는 그런 기운들, 냉랭한 기운이 없어지면서 좋은 기운이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요. 부부 사이에.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꼭 뭘 해보라? 장점 찾기. 자, 내 남편의 장점을 난 다섯 가지 이상 바로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없어요. 근데 내 남편의 단점을 한 10가지 말해보라면 다 손들걸요? 그쵸? 단점은요, 한 100가지 더 말할 거야. 근데 장점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맞아요. 쓰려면 못 써요. 맞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제 돌아가시면 한번 장점 찾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따라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반대로 말하고 행동해라. 반대로 말하고 행동해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너무 미워. 배우자가 너무 믿고 되게 꼴배시고 이러면 우리가 막 남편 볼 때 어떻게 봐요? 자기야 이렇게 봐요? 아니면 왔어? 밥이 들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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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하셨나 봐요. 저 이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뭐 남편 이렇게 허깅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등짝 때리 바빠. 야, 신문 치워. 뭐, 청소제만 이렇게 때리죠. 근데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대로 우리 남편을 대하잖아요. 그럼 이 남편,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반대로 있죠. 저는 이걸 7일간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7일간만 내가 떠오르는 행동, 하고 싶은 행동 반대로 해보세요.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이 사람이 너무 싫어. 막 째려보고 싶어. 왜냐면 12시 넘어서 또 술 퍼먹고 또 들어왔거든. 너무 미워. 콩나물국도 끓어주기 싫어. 너무 미워. 근데 너무 미울 때 째려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반대로? 미소. 어제 술 드시고 오셨어요? 그러셨어요? 무서워요. 더 무서워. 그리고 남편 너무 미워. 그래서 막 때리고 싶어. 우리 그럴 때 있잖아. 남편도 막 때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줘요? 반대로? 안 하죠.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게 대답이 나오지, 그쵸? 안 하죠. 무서워요. 이게 더 무서워요? 근데요, 의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은 분명 우리 아내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야 돼. 근데 화를 안 내고 나를 안아주네? 시선이 부드럽네? 이러면요, 미안해서라도 더 잘하게 돼. 너무 미안하거든, 자기는. 내가 지금 나는 분명 혼내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그쵸? 반대로요. 난 너무 이 사람한테 미워. 그러면 사랑한다. 그리고 막 욕이 나올 때가 있잖아. 내가 내 팔자에 내가 진짜 결혼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 영식이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제 떡떡 걸고 살았어. 우리 그런 말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 그럴 때 난 자기를 만나서 너무 고마워. 행복해. 그리고 야 좀 나가서 좀 일이라 해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써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우리 머리에 있는 게 가슴까지 내려오려면 평생에 걸려도 다 못해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50년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연습. 앞에서 말씀드린 장점 찾기, 또 말씀드린 반대로. 근데 이거를요, 7일, 70일도 필요 없어. 딱
7일간 막 이 악물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 남편이 미안해서, 진짜 미안해서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부부 코칭해서 정말 바뀐 부분 많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이야. 좋아요. 이거 체크가 안 돼서. 네. 일단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남자. 남자! 남자가 처자식 먹이 살려고 뺨 빠지게 일하잖아요. 그쵸? 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주말에 레전드들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세대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세상을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남자. 이 남자를 지배하는 건 누구? 여자. 그렇죠. 내 남편이 돈을 벌건 안 벌건,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건 퇴직해서 내 옆에 있건 간에 이 남편 기살리고 멋진 남편으로 만드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여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남편의 기가 살면, 남편의 기가 살면,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건강하다. 가정이 건강하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여기서 아내를, 내 이름 있죠. 저는 이수연인데 내 이름을 한번 넣는 겁니다. 네. 다 이해하셨죠? 네. 다 이해하셨죠? 자, 남편의 기를 살리면, 남편의 기를 살리면, 이수연이 행복하고, 다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더스탠? 네. 자, 제가 남편의 기를 살리면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 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남편의 기를 살리면, 남편이 기를 살리면, 누가 행복해요? 남정미가 행복하고. 왜 이렇게 버벅대세요? 내 이름, 내 이름. 봐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한 번도 난 내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 엄마, 아내, 며느리, 딸, 이 역할로만 살았거든요. 내가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은 거 아시죠? 자, 내 이름, 각자 자,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양정미. 왜 이렇게 한 박자 늦어? 네? 내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되게 어색해요. 근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 뭐든 그렇죠? 네. 자, 내 이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양정미. 자, 쭉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남편의 기를 살리면. 남편의 기를 살리면. 누가 행복해요? 남정미가 행복하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남정미가 행복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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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남편의 기를 살리면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는 바로 나죠. 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주는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기훈 씨가 신이 나셨어요. 네, 기세된데 오늘 전혀 졸리지 않으신가 봐요. 굉장히 알찬 강의였는데요. 네. 저는 뭐 저의 이야기보다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들 굉장히 다들 모든 분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나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해 주시는 분이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나셨구나. 뭐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궁금한 게 아까 영식이는 누군가요? 선생님의 첫사랑이었나요? 은연중에 드러나거든요. 네. 일단 캐스터 마크로.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선생님 남편분의 장점이 70가지 적으셨다고 하는데 그중에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굉장히 자상하고요. 네. 요리를 잘하고 청소를 잘하고. 정말 순수해 나오시네요. 마누라를 잘 대하고요. 일단 아이도 너무 케어를 잘하고요. 거의 육아 가사는 거의 남편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은요? 단점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싸움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상대에 대한 어떤 그 버릇, 내가 볼 때 안 좋은 것을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네요. 난 당신의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가 이 한 가지가 뭐길래 하고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정미 씨 어떠셨어요 오늘? 아, 저는 보면서 되게 흐뭇했고요. 장점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장점 찾기를 해서 하나씩 미션처럼 날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장점 1, 띵동 밥을 잘 산다. 띵동 이렇게 보내면 남편이 오늘 밥 살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모습을 장점으로 이게 추가를 해도 돼요. 그럼 그걸 보고 진짜 변화가 되거든요.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오늘 뭐
모처럼 네. 굉장히 지금 길을 피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네. 기훈 씨 어깨가 631등처럼 올라가갖고 깜짝 놀랐네. 오늘 이 시간이 또 끝이 아니라는 거. 네, 그렇죠. 다음 시간 때 또 네. 준비가 되어 있죠. 2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멋지게 만들어주신 우리 이수연 멘토님. 끝으로 우리 주말일라 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여러분이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해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기 이름 부르라고 말씀드린 거 자기 이름 많이 부르면서 먼저 행복해지면서 남편의 기도 좀 살려주시는 현명한 아내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네.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내고 좋은 엄마예요. 사실은 네. 근데 방법적인 논에서 또 욱하는 성질이 먼저 좀 살짝 앞서다 보니까 다들 왕애를 파이터들이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네, 그러셨던 분이시래서 네. 그런 거죠. 사실 이런 방법을 진짜 해주시면요. 전 남자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남성의 입장으로 딱 들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힘나죠. 당신은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게 장점이야. 네. 아, 근데 하나 문제는 있어요. 뭐요?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술 먹었어? 이러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일주일 지나면요. 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술 안에는 원래 용서해줘. 나 술 먹고 왔어. 이러고 하다가 이제 그때 또 이 또 이게 뭐 당근과 채찍을 그렇죠. 네, 번갈아서 주시는 그런 현명한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 그렇게 대접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아마 우리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가장 잘 적용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서진 씨 오늘 네. 가셔서 네. 바로 남편의 장점 한번 써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금방 50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네. 정미 씨는 네. 빨리 가서 남자 만나시고 예, 예. 술 좀 먹여야겠네요.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뜨겁고 아주 열렬하고 아주 알찬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수연 멘토님께 다시 한번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주말엘라 도전 어느새 또 마칠 시간이네요. 네.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탄에서 네.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네네네.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얘기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엘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엘라의 도전!